여러분 제가 저기 빅스비암의 줄 가는 꿀팁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엘릭서라는 브랜드의 줄을 쓰기 때문에 여기는 바다리오가 껴져 있는 것 같은데 끝에 색깔이 예뻐졌네요. 세트링 한데 혹시 스펴줄로 여기 가까이 찍어도 돼요? 저는 이런 걸 바로 제거. 이제 끝까지 비닐을 비닐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도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여기 기스 같다고 생각한다고 보면은 그 비닐만 뜨면 됩니다. 그럼 보면 나이트. 진짜 많아. 그레치 기타는 이렇게 브릿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. 이렇게 떨어져서 요거를 이제 뭐 피치 때문에 약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또 꿀팁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. 아주 옛날에는 팜루트 자체 연주가 많지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크게 신경 안 쓰고 요즘은 이제 팜루트를 많이 쓰잖아요. 스티커. 그러다 보면 얘가 브릿지가 자꾸 움직이면서 누르니까. 여기에다 양면 테이프만 살짝 이렇게 붙여주시면 완전히 해결됩니다. 참고로 저기 엘릭서를 썼을 때 좀 더 피치감이 저는 조금 더 다른 타사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엘릭서를 더 좋아하고 그레치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좀 더 좋습니다. 자 이제 이거를 여기 홈이 있어서 홈에 맞춰서 그냥 껴주시면 돼요. 그레치 기타의 뭐 최고 마스터는 폰캐스죠. 노우연. 그 다음에 여기 브릿지 보시면 뭐 그레치 브릿지마다 조금 여기 모양이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친절하게 헷갈리지 않게끔 여기가 두꺼운 건 6번 줄, 얇은 건 1번 줄입니다. 여기 지금부터 이제 보셔야 됩니다. 꿀팁. 저도 처음에 빅스비암 처음 줄 갈 때 1시간 걸렸어요. 근데 이렇게 하시면 여기 끝에를 약간 이렇게 벤치나 이런 걸로 이렇게 날카로운 거 말고 이렇게 휘게요? 네네네. 여기를 낚싯바늘처럼 딱 꺾으시면 최고입니다. 이런 걸로 그냥 딱 잡고 여기를 이렇게 꺾어주시면 돼요. 보이시죠? 자, 이렇게 꺾으시고 그냥 여기 뒤를 이렇게 거시면 아주 심플.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줄 끼십니다. 제가 5번 줄 꼈네요. 6번 줄 껴야 되는데.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이만큼 쭉 당긴 다음에 건져 이 구멍에 바늘을 실기듯이 넣고 한 칸 정도의 간격을 다시 넣어요. 그리고 여기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휘어서 걸면 잘 안 빠져요. 그냥 일자 상태에서 끼면 자꾸 빠집니다. 동일하게 여기를 그냥 이렇게 요 정도만 꺾어주시면 돼요. 네, 다시, 걸고, 요 끊겨서, 한번 이렇게 받치고, 그러시면. 나머지는, 뭐, 모든 기타 똑같죠? 비슷하죠? 그 다음에, 이렇게 꺾고. 이렇게 잡고 그리고 요거는 요걸 통해서 줄 높이를 더 낮출 수도 있고요. 높일 수도 있고
그리고 여기 보면 헤드를 보면 여기 삐져나온 남아있는 줄은 뭐 니퍼 같은 걸로 끊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좌우로 돌려요. 이렇게 천천히 너무 급하게 말고 하면 그 니퍼 같은 걸로 끊으면 여기 그 뾰족한 게 남아서 찔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절대 여기 뾰족한 게 남지 않아요. 471도 없고 줄도 절대 풀리지 않아요.